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시간 유일의 한인 방송 바로가 알찬 방송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심영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심 교수님은 앤아버 한글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동포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셨고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과 세계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결성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대교 문화재단에서 주는 눈높이 교육상 재외동포 교육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이 언제죠? 11월 14일입니다. 네. 네. 대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여름 방학이나 방학 동안에 좀 한가한 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방학이 더 바쁘시네요. 네. 네. 지난 8월에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 학술 대회에서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 한데 모이시는 단체를 결성하셨는데요. 그 말씀 먼저 나눠보죠. 이 단체에는 어떤 분들이 모이게 되셨나요? 예, 한국에서는 여름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 또 교수들을 위한 그런 그 학술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하나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그 한글 학교 교사들을 위한 그런 그 학술 대회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세종학당이라는 또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또 세종학당이 있습니다. 네. 세종학당 교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학술 대회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지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한 그런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참석한 그 학술 대회는 세계 각 나라에서 현지 학교에서 네.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들과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모인 그런 학술대회였습니다. 네. 그런 학술대회에 이번에는 한 70여 명이 참석을 했죠. 아, 네. 모두 31개국에서 왔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한국어 전공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지만은 또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름마다 한국에 나가서 또 한국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네. 또 아이들에게 머리에 잘 들어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가 일주일 동안 거의 끝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이 K-POP이라든지 이 한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한류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제 왜 한국어를 배우냐 그러면 이제 K-POP이 좋아서 한국 드라마가 좀 더 좀 네. 자세히 보고 싶. 들어보고 싶어서 네.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한류를 타서 우리가 좀 더 학교에 고등학교에 한국어 클래스를 개설하고 대학교에도 한국어를 개설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고 네. 또 우리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좀 더 전문성 있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 31개국에서 우리 회원들은 31개국에서 지금 한 65명 정도가 사인을 했습니다. 회원이 되겠다고. 근데 네. 이 회원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한국인들이지만은 그 중에 그 나라 현지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태국에서 한국어를 태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 태국 사람으로서 세 네. 분이 이번에 왔었어요. 네.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 회원에 가입했고 러시아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러시아 분들이죠. 아. 예, 그분들이 우리 회원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또 필리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나 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 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부분 교사들이 모두 한국인 분들인데 우리 회원은 그 현지 나라 그 나라 분들도
우리 회원으로 지금 가입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모셨다는 것인데 한인이 아닌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태국인이나 러시아인인 교수님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이 학술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네, 네. 우리 그 한국어를 현지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대학에서 가르친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한국어가 내 모국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어를 잘 알고 또 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어 개설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개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한국 클래스를 개설하는 것이요. 네. 그래서 한국 클래스 개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힘들게 개설을 했지만은 교사가 잘 못 가르칠 경우에 클래스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지역에 한국 클래스가 개설이 됐습니다. 어떤 네. 지역 학교에서 네.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됐는데 이 한국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 학교의 한국인이 수학 교사로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계셨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 한국 클래스도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맡겼는데 네. 수학 선생님이 랭귀지를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아니, 네.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소문에 이 제2 외국어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거든요. 네.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 그 반에 참 재미없더라, 어렵더라 하고 소문이 나버리면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지원을 안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반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수학 선생이니까 잡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책임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한국 교사가 하여 돼가지고 한국을 가르칠 때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게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성 있는 교수가 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는 우리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고등학교나 또 중학교나 또 대학에 한국 클래스를 더 개설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정보가 우리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네. 또 그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거를 한국 개설하는 데를 우리가 활동을 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지에 맞는 교재를 좀 개발해서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목적이 있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의회가 발족이 됐고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 회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를 이제 개최를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려면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재정을 어디서 우리가 확보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가서 학술대회를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술대회 정보를 우리가 들여서 우리 회원들에게 알려줘서 참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러한 그 한국어 교육 연구와 교육 과정 그리고 교재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하려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교육기관 학생들에게 한국어 또는 한국 역사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예, 한국어 말하기 대, 한국어 글짓기 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네. 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클래스 개설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한국어 교사 양성하는 데를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해서 네.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현지 교사를 양성한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면 미국 내에 어떤 사범대학, 교사 양성 대학에서 그런 클래스, 그런 전공을 하게끔 해서 졸업 후에 교사들이 이제 한국어를 각 정규 학교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될 그런 교사들을 양성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서티피켓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도 앞으로 그 한국어 교사 자격 그 프로그램, 대학원 과정이죠.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그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예, 주정부에서 하는 그런 그 티처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그 마쳤을 때 그 자격증을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자격증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또 가르치는 거는 또 쉽지 않으니까 네. 한국의 학술대회에 가서 참석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방법도 공부도 하고 해서 앞으로 현지인들 한글 교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현재 그 단체의 학술 단체의 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지난번 우리 학술대에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우리 협회 구성이 됐는데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원들은 각 나라 그 현지 정규학교 교사나 또는 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협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아서 그런지 이제 회원들이 저를 보고 좀 회원으로 하면서 회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회장을 아무래도 시작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시작은 내가 해보겠다 해가 제가 이제 초대를 했길래 제가 거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회장은 세 사람으로 이제 한 분은 영국에서 한국어를 맡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중국에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무부장으로는 이제 현재 베트남에서 하노이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고 그 다음에 재무부장은 지금 스웨덴에서 바르셀로나 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보부장은 지금 몽골 인문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분은 한국 KBS 특파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우리가 홍보로 해서 이렇게 임원 조직을 했습니다. 네. 예.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다 모여있네요. 네. 그렇죠. 예. 예.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고 이를 통해서 많은 한글 학교에서 한국의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에서 입장은 어떠신지? 예, 우리는 사실 한국인 정체성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한국인 정체성 교육은 이제 한글 학교나 또 세종학당이나 이런 제외 동포 자녀들의 교육,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정규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지 그러나 정체성 교육은 우리가 들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죠. 네. 그러면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친다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2외국어로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육은 되지 않죠. 그래서 네. 다만 언급했다시피 우리 한국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또 이 협회 가입하면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첫째로 회원이 되려면은 한국이 아닌 외국, 그러니까 현지 국가에서 정규 학교나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교사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은 현재 우리가 우리 그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의 영어는 이제 영어로는 World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WATK.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까? 와트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와트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식 발음으로 와트, 트를 넣는데 트 발음을 하지 않고 왓 하면 뒤에 밑에 받침이 트가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트 발음을 하지 않고 와트크. 와트. 영어 약자로는 와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와트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입하는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규 회원으로서 가입하는 원서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걸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그 직접 기록을 해서 그걸로 보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회원과 이제 웹 회원은 이제 다르죠. 네. 정규 회원은 우리가 모든 우리 학술 대회나 또 교재 개발이나 또 학술 연구나 이러한 것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원으로서 혜택 받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미시간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현재 한국어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시간에 퍼블릭 스쿨이 모두 3,800개가 있습니다. 네. 3,800개 중에 95개 학교가 일본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중에 한 학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시간에서는 퍼블릭 스쿨에서 한국어가 완전히 생소합니다. 지금 현재 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미시간 남서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1800명밖에 안 돼요. 1800명밖에 안 되고 거기는 특히 종교적으로 좀 구성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베린 스프링스라는 도시입니다. 베리언 스프링스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제7일 안식교 교인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그게 한국인 분들도 조금 사는데 그분들도 다 제7일 안식교 교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학교하고 굉장히 같은 종교 계통이니까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거기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쳐 해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이외에는 미시간에서는 퍼블릭 스쿨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지금 미시간에 주립대학도 많고 사립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지금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완전히 전공 분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랜싱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공 분야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어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이 세 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한인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대학교에다가 아니면 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연락 자꾸 편지를 보내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해달라. 왜 한국어를 가르치게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클래스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거기서 그걸 고려를 하지 그냥 학교 자체 내에서는 절대로 시작을 잘 안 합니다. 네. 예. 그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떠난 그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한국어가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라체스터 디스트릭트 스쿨 보면은 스쿨 쪽에서는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세 가지가 제2외국어로 선택 과목으로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중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가 없었는데 중국어가 최근에 추가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네.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게 우리도 이렇게 중국어처럼 한국어과를 공립학교, 일반 정규학교에 개설하려면 어떠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한지 교수님 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시간 내 파브릭 스쿨에서 이제 제2외국어로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프렌치입니다. 불어가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페니쉬, 그 다음에 독어 이렇게 네. 가르치고 있는데 2002년 전까지는 아시아 그 언어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2002년도에 미 주정부 교육국에서 의회에다가 아시아 언어도 제2외국으로 넣어달라 하는 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2외국으로 일본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게 됐었죠. 네. 됐었는데 2007년도에 미시간 주정부에서 주의회에서 상하원에서 월드 랭귀지로 해서 모든 언어들이 제2외국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하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유럽 언어 이외에 일본어 만 지금 일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도 조금씩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어가 들어가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줍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제2외국어를 안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가 조금 있는데 그런 학교는 학부형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스페니쉬를 좀 가르쳐주게 하자. 그러면 그 스페니쉬는 학교 시간 내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after school에서 스페니쉬를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도 한국어를 after school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애나 파블릭 스쿨에서 근무할 때 네.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걸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중국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급속도로 예. 발전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중국 정부에서 교사를 이제 인건비를 아마 댈 겁니다. 아. 되고 그다음에 교과서는 무료로 다 해주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면은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어가 시작을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국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서포트를 해야만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도 그냥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느 학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우리 현지 학교에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이 한국 정부에다 단체를 통해 한인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한글 학교를 통하든지 우리와 같이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를 통하든지 해서 한국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 그리고 여기 현지 있는 그 한인들의 부모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또 기업들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업들의 역할은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어가 클래스가 개설이 되려면은 이제 기업들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을 많이 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대학교에다가 전달하면? 편지를 보내서 네. 한국 클래스를 개설을 요청을 하면 되죠. 아, 예. 예, 그러면 네.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 교수님 계시는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는 한국어 클래스가 어떻게 개설이 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아마 한 서너 번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 총장님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에서도 지금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지만은 미시간 대학에 오지 못한 학생들이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더 학생들이 좀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네. 이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일본어는 벌써 2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네. 중국어도 벌써 시작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네. 예, 한국어를 왜 시작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저희가 그 요청하는 편지를 하면 됐고 네. 또 거기에 제가 보충 설명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SAT 시험을 치죠. 네. 그 SAT, SAT 1은 영어 수학 시험이지만은 SAT 2는 이제 물리, 화학, 수학, 이, 그 다음에 거기에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국어. 그 외국어에 네. 8개 국어가 있는데 네. 그 8개 국어 중에 한국어가 8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8개 국어 SAT2 그 외국어 시험에 제일 응시율이 높은 것이 스페니쉬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어고 그 다음에 한국어입니다. 네. 한국어 세 번째로 응시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EMU 총장님한테 편지를 쓸 때 고등학생들이 SAT2 외국어 시험에 한국어를 시험을 치는 응시율이 이렇게 세 번째로 높은데 앞으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학생들이 많을 거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 클래스를 개설 좀 했으면 좋겠다. 편지를 보내도 저한테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나버 한인회 회장이 됐을 때 한인회장 이름으로 Korean 네. Society President 이름으로 네. 해서 보냈을 때 네. 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개인이 요청하는 거하고 단체가 요청하는 거 너무 다르구나 네.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힘이 얼마나 센가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EMS에 저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죠. 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EMS 근무하는 이제 정석화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World Language Department 헤드를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어가 2010년도에 시작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뭐 준비된 질문이 다 끝났네요. 예.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더욱 힘써 주시고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더욱 발전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가 인턴 기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름은 안수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빈 기자. 네. 지금 현재 몇 학년이고 학교를 지금 대학생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학교는 어디 다니시고 전공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해 주시죠. 이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고요.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파이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안수빈 기자가 한인 커뮤니티나 학교에 취재를 나갈 때 따뜻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류 열풍이 뜨겁다지만 한때의 유행으로 사그라들 수 있는 반면 한국어를 정규 학교에서 가르치면 한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어가 세계 여러 나라 정규 학교에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고 현지에서 양성한 교사들이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민족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계시는 세계한국어교육자협의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뉴스포인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